5월 6일 추가적인 아이템 변경 사항입니다. 지난 아이템 변동에 이어 오늘은 메이지, 서폿 등 추가적으로 올라온 아이템의 변경 사항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대한 가독성을 높여 제작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고! 먼저 첫 번째로 메이지들의 아이템들 역시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라바돈의 죽음의 모자가 버프될 예정입니다. 현재 지니고 있는 신비한 작품의 효과에서 총 증가하는 35%의 주문력이 40%로 늘어납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사라진 양피지가 변경이 됩니다. 가격이 버프가 됩니다. 조합식이 새롭게 바뀌는데 기존 증폭의 고사 2개와 사파이어 수정 1개 이렇게 1300원이었던 가격이 증폭의 고사 1개, 사파이어 수정 1개에 315원 이렇게 하여 1100원으로 내려갑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감시하는 와드석, 경계의 와드석이 크게 버프가 될 예정입니다. 경계의 와드석에서는 먼저 기존에 비해 체력 상승, 주문력 감소, 만화 재생력이 새롭게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슈탈의 축복의 효과에서 증가하는 추가 공격 피해, 추가 체력, 주문력, 스킬 가속 수치가 8% 더 버프됩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 감시하는 와드석입니다. 기존에 비해 주문력과 기본 만화 재생력이 새롭게 생깁니다. 그리고 이시탈의 축복 효과가 여기서부터 새롭게 생깁니다. 다음 다섯 번째는 신규 아이템의 심화 내용인데 먼저 축복의 성배는 조합식이 루비 수정, 요정의 부적 300원, 체력 200, 만화 재생 75%, 조화라는 고유 패시브가 달려있습니다. 다음 라이프웰 펜던트에서는 조합식이 루비 수정, 청가봇 350원 이렇게 되고 150의 체력, 방어력 20, 100%의 체력 재생력이 부여되는 아이템일 것 같습니다. 역시 조화라는 고유 패시브가 달려있네요. 다음은 헬리아의 메아리입니다. 지난번 설명해 드렸기에 이렇게 이미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특히 영혼 조각을 얻어 상대에게 피해를 입히고 아군을 치유하는 메커니즘은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의견이 나름 많았던 몰락한 왕의 검은 결합 비용만 변경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셔의 이빨 역시 큰 변화는 없고 비용적인 부분에서만 변화가 될 예정이라고 하죠.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추가적인 아이템의 변경사항이라든지 챔피언의 변경사항이 올라온다면 즉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서드롤 백과사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